삶을 위하여 제1집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12회차 정관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듣고 깊이 이해하려면 많은 지혜와 체험과 사색이 필요하지요.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있어야 들린다는 것인데 문명이 글을 못 보고 생명이 빛깔을 분간하지 못하듯이 마음이 없으면 깊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공자는 나이 60이 되어 비로소 이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순은 남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지를 않는 경지를 말한다고 하지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깊이 이해를 하는 경지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걸 관용하는 경지라고 하는데 아직도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건 수양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천득심이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나 경청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마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덕을 얻기 위하여 귀를 열어야 할 텐데 듣기보다는 오히려 말이 더 많아지니 많은 생각에 잠겨 봅니다. 오늘은 42페이지 중에 그대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있어 나는 황량한 벌판길을 돌아설 때마다 가슴 저리며 스며드는 한 가닥 햇살 같은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서 먼 여행을 떠나 철진한 바닷가 이름 모를 찻집에서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빈자리 채워도 좋을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대에게 있어 나는 호롱불 아래서 읽었던 좋은 책의 한 소절 글귀처럼 눈을 감아도 행복한 미소 넘치게 하는 물안개처럼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대가 마음 아파 위로받고 싶을 때 그대가 떠올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재랑이처럼 살며시 떠오르는 눈물 겹고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대에게 있어 나는 즐겁거나 슬플 때나 살아온 수많은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간 타인들처럼 문득문득 생각나 필요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대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의 좋은 글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저희 스님의 법문은 진정 필요할 때 힘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스님의 법문과 스님의 인연을 통해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이 누군가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RS-060-700-2037로 5천원의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12회차 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